4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권의 문헌들이 나와 있는데요. 조찬, 주방문, 산림경제, 지생요람 이렇게 4권에 나와 있습니다. 추천 저자 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옛날에도 발효 보조제 석유물 사용했네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완성하기 되어 있고요. TV 또 설명이 이렇게 익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익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 이렇게 해서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술독과 종이 심지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 고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마리를 씻어 하룻밤 재워둔 것을 가루로 만든다 해서 이렇게 밑술에 곧 나오는 5일이나 6일 안에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그리고 부가 설명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내용이 많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것도 태블릿처럼 아니면 컴퓨터 PC 뭐 화면 넓은 거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일시정지로 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먼저 5초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 1. 밑술 빚기가 나와 있고요. 덧술 빚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방법 2. 밑술 빚기가 있고요. 덧술 빚기가 있습니다. 방법 3. 밑술 빚기가 있고요. 덧술 빚기가 있습니다. 총 방법 1, 2, 3. 세 개의 조리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팁에는 만약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 갑자기 맛이 쉬어버린다. 걸러낸 맑은 술도 역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이 항아리 막대기 생명주자로 또는 고운 배자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치생요람에는 강화 저자로 하고요. 17세기입니다. 백화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또 여기 간단한 팁이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